지금 내 맘이 아이고 시그널만 들어도 이거 억울해 죽겠네 분해 죽겠네 철파임이 이런 문자가 자주 와요 2969번님이 철파임 들으면서 항상 기분 전환합니다 오늘도 신나는 하루 부탁해요 노래는 신호등 신청합니다 철업비 노래 말고 이무진 씨 노래로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약올랐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철파임 스페셜 이무진 그래 너 잘 만났다 친구가 생각나네 저의 부러움을 한껏 하고 있는 분 신호등 하면 떠오르는 가수 싱어송라이터 이무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야야 아~ 진짜 우리 9637번님이 철업디 라이벌 아니 이무진님이 드디어 기다렸어요. 우리 철업디가 신호등 얘기 나올 때마다 얼마나 어필을 했는데요. 아이고 예 네. 차트 재진입하길 바라면서 뭐 역주행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계속 기다리는데 본인 것만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 제 신호등 따라 같은 이름을 가진 역주행. 그래도 재밌는 제 얘기가 됐겠네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우리 박태진님이 우리 사춘기 아들의 최애 가수 이무진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쉬움에서 둥겼어요. 요요. 다시 보기로 꼭꼭 보여줘야겠어요. 다시 보기로 나중에 너튜브로 한 시간 지난 것부터 딱 보여주면 나올 거예요. 네. 신호등 특기 좋아하고 굴뚝마을의 푸펠 OST를 노래 어찌나 부르든지. 그 노래를 하시는군요. 이건 어떻게 하는 노래죠? 이거 그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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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윈 푸펠 푸푸 푸펠 하는 노래 있는데 네. 이제 일본 애니를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제가 OST를 맡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3620번님이 이무진님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쭉 응원해왔던 16살 학생이에요. 요요 친구랑 맨날 성공할상이라며 응원했는데 사랑합니다. 성공할상 딱 보니까 그렇죠. 제가 성공할 상인가요? 성공할 상인가 자네가 성공했죠. 성공했죠. 내가 죄송합니다. 마무리 해주셔야죠. 성공할 상인가.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슬슬 갱기도 늘고 이랬어요, 그죠? 아 그냥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저 앞에 있으니까 뭔가 뱉어내게 되죠. 예. 오늘도 마음껏 뱉어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도움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사실 같은 신호등을 불렀지만 여러분 온도가 참 다르죠. 철파임에 제일 많이 오는 신청곡이 진짜 이무진 씨의 신호등인데요. 이게 아침에 들으면 그렇게 차 신호를 많이 보고 막 그래서 그냥 출근길이라서 그런지 예, 이상하게 아침에 신호등이 많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저희 전화 코너 때 연결되던 초등학생 네? 김정석 학생도 이무진의 신호등은 아는데 제 걸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날의 컷. 잠깐 또 들어볼까요? 와 제가 죄송하네요. 김정석 학생 안녕하세요. 자 이무진 노래 갑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와우. 혹시 우리 정석 학생 철업디 김영철 아저씨 신호등도 알아요? 아니요. 그래 차츰차츰 알게 될 거란다. 아예 그냥 김영철 씨 신호등을 들은 적은 없어요? 들어볼게요. 매너 좋다. 마지막 들어볼게요. 진짜 매너가 좋았어요. 네 그렇네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노래는 이제 2019년에 발표됐고 이무진 씨 노래가 2021년에 나왔죠. 네. 아 작년에 나왔어요? 예 작년에 초 메가 히트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아까 사실 같은 제목의 노래 하나가 잘 되면 뒤따라서 다른 노래도 화제가 되긴 하는데 와 제 거는 이제 묻혀도 그냥 확 묻혔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처음 나올 때부터 알았는걸요? 잠깐 그러면 안토리아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 솔직히 철업대 신호등 견제한 적 있다 없다? 이거 내가 한 질문이 아니고 예, 청취자가 실제 질문이야. 있는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님께서 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아니 견제 아니 근데 또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견제 안 됐어요라고 말하기엔 조금 견제는 안 하셨군요. 알겠고요. 예. 근데 알고는 있었다고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뭐랄까 좀
재미있는 주제들을 좀 재밌게 다루는 음악을 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본업이 개그맨이시다 그쵸, 보니까 그쵸. 음악이 주는 힘도 아무래도 개그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0016번님이 철합디랑 같은 제목의 노래인 신호등을 이무진님과 철합디가 서로 한 소절씩 바꿔서 번갈아 가면서 불러주세요. 네. 그럼 일단 한 소절 바꿔보리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그래요? 네. 뭐 제가 먼저 하고 묻히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할까요? 먼저 해보실래요? 예, 그러면 잠시만. 이게 시작할 때 그 빨간 불 이렇게 했었죠. 맞아요. 오늘 마침 모자도 빨간색을 쓰고 오셨네요. 또 그랬네요. 예, 보이는 라디오. 빨간 불, 내 마음이 빨간 불이야. 아직 건너오지 마. 내 맘이 빨간 불이야. 저 못하겠어요.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뭔지 안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저 뒤에 들어보고 싶었는 걸요. 와, 노래가 코리 고퀄이네요. 저는 붉은색 푸른색 사이자. 엔진 긴장됐어. 아니 왜 그러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우! 저기 저 신호등이. 예. 밋밋하네요 진짜. 와. 야 근데 진짜 저 지금 얼굴 빨개진 거세요. 와 네. 이무디지 고개를 돌리고 여러분 가리고 있어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박경란님이 그 철합디 먼저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경란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용기로 뒤늦겠나 몰라요. 8400번님 문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무진님 저희 아들은 언어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동요 하나 따라 부르지 못했었는데 7살 아이가 부른 첫 노래가 바로 신호등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감동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통력. 네. 이 비결이 뭐 있을까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까요? 야 비결을 말씀드리려면 일단 제가 이거를 좀 목표로 했었어야 하는데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와서 그쵸. 예, 뒤늦게 조금 파악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좀 단순한 멜로디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배우는 그 색깔들 이 좀 가사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고향 혹시 경상도예요? 예, 없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배우는. 이응 아이 어이 이게 조금 가끔 들어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김진희님이 우리 아들이 하도 불러서 전 제 아들이 이무진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렇죠. 예. 송강호님이 이무진 씨 신호등 저작권료로 소고기 몇 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와, 이거 되게 재치 있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일단 제가 세보진 않았으나 소위 가끔 먹을 정도는 되긴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그렇죠. 네, 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가끔 네. 소고기 구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뭐 노래가 워낙 많이 떴으니까. 1044님 이런 질문 주셨네요. 요즘 떠오르는 듀엣 장인이시잖아요. 듀엣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예요? 화음 잘 넣는 비법도 알려주세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입장 혹은 이제 듣는 분 입장에서는 듀엣 무대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약간 둘을 대결 구도로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고음하느냐. 예, 그게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각자 100백을 보여서 200을 보여주면 그게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바된다고 느껴져서 50-50을 하는 무대를 만들려고 애를 좀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미, 린, 아이유, 에일리, 헤이즈, 소유, 엄지... 여자 가수의 듀엣을 자주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주로 그러면 여성 가수와 많이 하는 이유는 고음 대결을 안 하기 위해서인가요? 또 그런 거는 아닌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과 듀엣 무대를 펼쳐 왔었고 이제 굳이 성비를 따진다면 여성분들이 많긴 맞네요. 하시나 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성분들과 했을 때 그 합이 잘 맞아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톤 덕분에 이슈가 좀 됐겠죠. 있죠. 그럼 예. 이거 어때요? 김윤희님이 철합디 이무진님과의 조합 너무 좋아요. 자주 불러주셔야겠어요. 네. 게스트로 자주 불러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주 둘이 노래를 불러주셔야겠다. 저와 함께요? 아무래도 음역대 해석, 차이가 나니까. 해석 능력이 차이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하이톤인 저. 네. 저랑 듀엣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튀면 어떡해요? 너무. 그럼 제가 알아서 잘 프로듀싱 해보겠습니다.
너무 튑니다 선배님. 그렇죠. 조금만 죽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무진이는 50대 50을 좋아합니다. 너무 예. 과하지 않게 조금 눌러주는 거. 예, 아, 그렇죠. 약간 왜냐하면 목소리 자체가 또 워낙 또 매력적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돋보이게 해드릴게요. 예. 아무튼 많은 가수들이 같이 작업하고 싶어하는 이무진 씨가 여러분 중요한 건 4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다음 달 12월 3일에 토요일 대구에서 시작해서 서울, 어허. 부산, 일산, 울산 기타 등등 그리고 오. 2023년 1월 14일 광주까지 전국 투어로 많은 방방 곳곳을 돌아다닐 예정이고요. 네. 자, 데뷔 4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이자 전국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네요.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이름은 별책부록입니다. 검색 한 번씩 해봐주세요. 오 좋아요. 별책부록 검색해주시고 그러면 게스트도 좀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공개된 게스트로는 12월 3일 그리고 4일에 소유 선배님 그리고 비비지의 엄지 선배님 이렇게 섭외가 되어 있어요. 와 나머지는 아직 지금 섭외 중이에요? 공개가 안 되었을 뿐. 아 공개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공개해주고 네, 콘서트 매력이 있는데요. 네. 첫 콘서트니까 어때 좀 떨리나요? 떨리는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펼쳐오던 무대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콘서트라는 이름의 큰 장이기 때문에 이제 긴장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 긴장을 설렘으로 바꿔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도록 있습니다. 오! 김경미님이 문자 한번 보실래요? 무진님 저 이번 주 대구 콘서트 가요. 부산 사는데 대구 공연 티켓팅을 더 잘해서 대구로 원정 갑니다. 오 이번 주 귀호강할 생각하니 벌써부터 떨려서 잠이 안 와요. 보내주셨어요. 야 부산 사는데 대구 가도 대구 안 가도 대구 어따 대구 여러분 방송 여러분 방송 와!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3초 정적이었어요. 예, 3초면 사고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는 대구. 와. 어따 대구. 대구는 12월 3일에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3일. 토요일입니다. 진짜 서울, 부산, 일산, 울산, 대구, 광주. 아하. 전국을 다 찍네요, 진짜. 예,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이무진 씨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바로 맞힐 수 있을 텐데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무진 씨가 철가루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뽑아서 네. 12월 10일 서울 공연 5분 그리고 12월 11일 서울 공연 10분 그리고 12월 24일 일산 공연 10분까지 총 25분께 제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런 분 어때요? 애청자 중에 네. 하나영님이 저는 서울 일산 둘 다 콘서트 가요. 아 너무 감사하죠. 이게 아직 제가 인증한 부분도 없고 아직 첫 번째 콘서트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믿고 와주시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팬분들은 올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야, 첫 콘서트인데 진짜 이렇게 와 정답과 함께 여러분 보고 싶은 공연 날짜도 대신 꼭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무진 씨에게 궁금한 점 있죠. 미담, 목격담 등등 다 좋아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입니다. 김현주님이 말 되게 잘하시네요. 라디오 DJ 하셔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아직 라디오 DJ 좀 섭외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 들어오긴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침 말고 저녁으로. 저녁으로 나가. 그래. 알겠습니다. 사부대 여러분 재밌을 것 같죠? 기대해주세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Yeah.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뭐
대체불가 초강력 매력 보이스로 자유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남자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이무진 씨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이름은 무엇인지 맞히는 문제였죠. 무진 씨 정답은요? 네 정답은 별책부록이었습니다. 네 별책부록 와 제목을 별책부록으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별책부록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원래 있는 신문이나 잡지와 따로 엮어내는 책자를 의미하거든요. 그쵸? 제가 평소에 보여드린 많은 음악들 그리고 모습들과 다르게 이 안엔 다른 부록들이 있다 해서 이 콘서트의 이름을 별책 부록으로 지어봤어요. 그렇죠. 이 책과 무슨 연관은 있지만 책 네. 별개의 어떤 부록. 그렇죠. 그 콘서트 첫째 제목이 별책 부록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답 문자 쭉 왔는데 3732번님부터 쭉쭉 볼까요? 네 정답 별책 부록 12월 10일 공연이요. 출근길에 홍보 플랜카드 매일 봐서 너무 가고 싶었어요.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딱 가고 싶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네. 8515번님은 네 정답 별책부록이요. 일산 콘서트를 주말 부부 하는 저희 신랑과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8515번님. 네. 그 다음 4520님께서 이무진의 전국콘 별책부록 보러 서울에서 대구 갑니다. 덕분에 대구는 살면서 처음 가요. 아침부터 미모 열리라는 무진님 화이팅 하타타타타 보내주셨어요. 야 이번에 약간 전국 대이동 일어나고 있어요. 예 서울에서도 하는데 왜 대구로. 원래 대구 공연이 더 재밌어. 아까 부산에서 대구 간다고 왜 자꾸 다 대구를 가는지. 어따 대구. 듣다 보니까 웃기네요. 대구가 첫 콘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 첫 콘이 대구라서 예, 그 처음 걸 보려고 그렇네요. 네, 다음 5104님께서 와 별책 부록 12월 11일이 결혼 11주년 기념일인데 신랑이랑 이무진 콘서트 가고파요 눈웃음 보내주셨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권미연님도 네 별책 부록 서울 콘서트 가서 저의 갱년기로 인해서 힘든 마음을 치유하고 싶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1446번님 네 이무진 전국 투어 콘서트 별책 부록 남편이 오랜 백수 생활을 끝으로 12월 1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남편에게 출근 선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무진님 콘서트에 귀호강하러 가고 싶어요. 24일 일산 콘서트 원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문자도 재빨리 읽는 호흡도 있고 아니 예. 아침 시간대에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아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텐션도 너무 좋고.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지금 이끌어주셔가지고 제가 없는 텐션 관전 김영철 모드로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 진짜? 네. 계속 모든 걸 다 라이벌 구도로 만들어놔야 되겠어. 아침 목소리 신호등. 아니요, 저 아침 안 하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포기하면 안 돼. 자 정답 맞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우선 3732-5103-1446님께 티켓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나중에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개별 연락할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왜 콘서트 이름 아까 별책부록은 얘기해주셨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이무진의 별책부록은 이런 콘서트다. 다섯 글자로 표현해준다면 오 이무진 파티 하겠습니다. 아 이무진 파티 드라떼떼드라떼떼드라 이무진 파티 별책부록 기대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붉은색 푸른색 그 3초 짧은 시간에 골라 밸런스 게임. 무디 씨가 평소 밸런스 게임을 좋아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좋아요? 그 이유는 없는데 이 급박함 속에서 그치? 저를 알아내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나도 옛날 했는데 평생 이영자 성대모사만 하기 대 평생 김희애 성대모사만 하기 하나만 하니까 하나 둘 셋 이영자 성대모사만 하기 뭐 이렇게 미치겠더라고. 둘 다 다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게 그 맛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 급박한 맛이 있더라고요. 짜릿하고 그 질문이 좀 좋아야 돼요. 아 맞아요. 질문이 에이 뭐야 하면 안 되는데 네 진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하나 해볼게요. 예. 둘 중 더 좋아하는 색은 붉은색 대 푸른색. 하나 둘 셋 푸른색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이제 푸른색만 하셔야 돼요. 푸른색 파란색 푸른색 네, 이렇게 붉은색은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진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주황색 갈색 좋아합니다. 그쪽 계열 좋아합니다. 주황색 갈색 아까 오늘은 입었던 느낌이 주황색은 없지만 예. 그렇죠 무슨 그렇죠. 색이라 표현하지? 오늘 입었던 색은 이거 무슨 색이라 표현할까요 약간 여러분? 보랏빛도 있고요 뭐 알보리빛도 네. 있고요 그런 여러 빛이 있네요 그죠? 네. 여러분 보는 라디오 지금 켜고 계시죠?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3초 안에 둘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방금은 예시였던 거죠? 예시였죠.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죠 그죠? 자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단 한 명과 콜라보를 할 수 있다면 제이슨 모라즈 대 서태지. 하나 둘 셋 서태지. 단 하나의 광고를 찍는다. 샴푸 광고 대 배달 어플.
하나 둘 셋. 배달 어플. 어허. 둘 중 나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음치 대 박치. 와. 하나 둘 셋. 음치. 다음 중 둘 중 버티기 힘든 것. 친구 모임에서 나만 말하기 대 친구 모임에서 나만 말 안 하기. 버티기 힘든 거요? 나만 말하기. 그렇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싱어게인 첫 녹화 전날 대 서울예대 복도남 촬영 전날. 오, 다시 돌아가고 싶어. 서울예대 복도남 촬영 전날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일단 무딘 씨 답변을 쭉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네. 우리 쟈니 님이 눈이 오잖아.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들을 수 있으려나요? 이런 느낌 아니죠? 눈이 오잖아. 자나만 나오면 약간 자나에 자나잖아. 아닙니다. 눈이 오잖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들을 수 있으려나요? 글쎄요. 김자영 님이 이런 날씨에 무조건 들어야 할 그 노래 이무진과 혜지의 눈이 오잖아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더 소개해서 제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제가 혜지 선배님과 함께 불렀던 눈이 오잖아 들고 오실게요. 눈이 오잖아 우리 첫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리네 혜지와 함께 불렀죠. 눈이 오잖아 듣고 네. 왔는데요. 이문지님이 와 이무진 혜지 목소리 음색 조합 너무 사랑스럽잖아. 감사합니다. 이윤경님이 네,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어요. 계속 스밍 할 것 같은데요 윤경님. 네 좋습니다. 갑자기 수진이님이 그럼 이무진 씨는 겨울 대 여름. 하나, 저는 겨울이요. 둘. 아 겨울. 네. 어릴 때부터 겨울 되게 좋아했어요. 겨울이 좀 노래하기 더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그 겨울이 주는 그 감성이 있어요. 포근하면서 뭔가 좀 찬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름보단 겨울. 예. 여름 너무 덥죠. 끈적끈적하고. 예, 사실 더운 걸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쭉쭉 볼 텐데 단 한 명과 콜라보를 할 수 있다면 제이슨 모라즈의 서태지 중에서 서태지를 골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이슨 모라즈와 서태지 본인에게 어떤 존재예요? 제이슨 모라즈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처럼 해보고 싶다 해서 뭔가 그분의 음악들을 많이 따라하게 된 그런 롤모델이고요. 서태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분의 음악이나 저분의 발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진짜 하나의 팬으로서 바라봤던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면 조미리님이 서태진과 콜라보라니 상상만으로도 짜릿해요 하셨는데 그러면 이민영님도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럼 김영철과 신호등 듀엣하기 대 막가리 듀엣하기. 이번에 막가리 신곡 나왔거든요. 네 알아요. 둘 중 하나 골라야 돼요. 두 곡 다 선배님 곡이죠. 신호등 막가리를 혼자 개인으로 커버하는 게 아니라 듀엣이에요. 막가리 듀엣 신호등 듀엣 하나 둘 셋 신호등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제목이 주는 이 안정감과 정이 있네요. 진짜 신호등 어떻게든 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빨간색 억지로 뜰 것 같아요. 예. 와 근데 만약 두 사람을 제이슨 모라즈 서태지 만난다 네. 가장 어떤 말을 처음으로 딱 하고 싶어요? 뵙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요. 제이슨 모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게 되면 일단 헬로 할 것 같고요. 헬로. 서태지님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 가수가 되어서 너무 큰 울림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요. 그러면 김순희님이 서태진님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꼭 듣고 싶어요 무진님 목소리로.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럼 제가 예전에 잠깐 커버했던 노래 중에 모아이라고 있는데요. 이젠 내 가슴 속에 남은 건 내 낯선 시간들 내 눈에 눈물도 이 바다 속으로. 네. 음색이 진짜 매력적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희 씨는 긴장을 잘 안 하죠? 긴장 할 때는 합니다. 긴장하는 그 편안함이 나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또 아까도 그랬잖아요. 긴장 안 하고 너무 편하게 해서 좋아했더니 이 자리에 있으면 긴장해야 되나요? 그런데 웃기기도 하고. 디제이님께서 너무 재밌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오늘 되게 편하네요. 아닙니다. 그게 또 제가 할 일이죠. 그러면 제가 뭐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불편하게. 제이슨 모라즈 노래 한 소절 듣고 싶어요. 제이슨 모라즈 그럼 한국인이 가장 잘하는 제이슨 모라즈 노래 중에 하나인데 I'm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I'm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I'm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저 눈을 감고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어디 아레나 홀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셨어요? 돌아오세요. 네, 너무 많이 가셨죠. 돌아왔어요. 5941번님이 이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목소리가 신분증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목소리가 이무진 씨네요 이렇게. 네,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야, 그쵸? 신분증이라. 신분증이 필요 없는 우리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단 하나의 광고를 찍는다면 해서 샴푸 광고 대 배달 어플이었는데 뭘 했죠? 배달 어플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큰 이유는 없는데 최근에 배달 음식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딱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배달 음식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배달 음식. 샴푸도 어플. 약간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생각보다 그 짧은 사이 3초에서 너의 샴푸 향이 제가 머리카락으로 딱 보여드렸던 그 첫인상이 생각보다 그 정갈하고 예쁜 머리카락이 아니라 긴 머리니까 예, 긴 머리에다가 되게 뭔가 그냥 오랜 시간 뭐 펑퍼짐해진다 그런 안 예쁜 머리였어가지고 배달 어플 광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긴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이무진 씨가 최근에 머리를 자르셨죠? 예, 얼마 전에 한번 자르긴 했었습니다. 다시 길을 넣었는데 다시 길러볼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게 길러볼 생각은 없고 그냥 자를 생각이 없어서 다시 길고 있네요.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따로 있나요? 한 번 또 보여드리지 않은 짧은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포츠 머리 느낌의. 어울리겠다. 아예 짧은 머리. 예, 앞머리 다 까고 물론 지금도 앞머리가 보이긴 하지만 그런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신호등으로 사실 노래가 대박이 났잖아요. 네. 플렉스한 게 명품 신발 산 것과 배달비 신경 안 쓰고 음식 시킨 거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최근에 시켜 먹었던 음식 뭐예요? 아까 배달 어플 광고도 찍고 하셨고. 아까 오전 2시쯤에 순두부찌개 먹었네요. 오전? 예. 새벽 오전 그러니까. 예. 오늘 어제 합주가 있었어서 늦게 끝나서 예, 새벽에 밥 먹었습니다. 지금 새벽에 몇 시간 자고 나온 거예요? 오늘은 안 자고 왔어요. 안 자고 지금 목소리 그렇다고요? 그 노래랑? 앉아서 목소리 좀 잠기지 않았나요? 와, 대박이다. 목 관리 제대로 하시네 진짜. 안 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목 관리는 목 관리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잠긴 목소리입니다. 아침이기도 해가지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야, 대박. 우리 3568번님 볼륨 샴푸 광고 괜찮을 듯. 크크크 하셨습니다. 볼륨 샴푸 괜찮네요. 네. 제가 볼륨 있죠, 머리에. 그렇죠. 네. 자, 6443번님이 네, 포르투갈전 보면서 드실 배달 음식이 뭘까요? 저도 그거 먹을게요. 해주셨는데 뭐 드실까요? 그거 볼 때 아마 제가 대구에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콘서트 때문에 아마 이제 대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 뭐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치킨 먹거나 할 것 같습니다. 대구 하면은 막창 아닙니까? 막창 좋네요. 막창 조면서 막창. 월드컵 재밌겠네요. 막창 한번 드셔보세요. 6443번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어서 둘 중 나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음치 대 박치 대 음치를 골랐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거 순간적으로 되게 깊은 고심을 했는데 힙합이란 장르가 유행을 하면서 대중분들이 이제 보컬이 내뱉는 박자감에 대해서는 좀 되게 관대해지셨어요. 조금 밀리거나 조금 당겨져도 뭔가 그냥 표현의 일부로 봐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쵸. 음정은 절대 안 돼요. 그 어떤 대중도 용납하지 못해요. 그쵸. 네네. 아니, 이승조 선배님을 만났는데 이승조 선배님이 노래가 조금 빨리 나간대요, 박자가. 네. 그 어떤 분석을 누가 해주셨는데 이승재 선배님 만나서 형 물어봤더니 영철아 내가 좀 흥분하는 것도 있고 네. 내가 이끌고 싶어가지고 세션을 그래서 빨리 나가는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괜찮은데 음정은 안 된다. 네, 음정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원래 음치 박치였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음치 박치는 어떻게 가수가 됐을까요?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안 믿어주시는 이야기라서 저도 그냥 저는 그랬다고 말씀드립니다 하고 그냥 말씀드렸었는데 어릴 때 이제 음치박치였었어요. 음감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기본기 연습 되게 오랜 시간 연습이에요 결국?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겸손 떠는 것 같아 보일 텐데 진짜입니다. 진짜 연습. 예. 와. 기본기 연습으로 음치박치 탈출을 했어요. 기본인 게 있어요? 뭐 연습하는 게? 스타카토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 가수들 한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를 잘라서 그러니까 0.2초 단위로 잘라서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극한의 이 소리 내기 너무 힘든 극한의 난이도잖아요. 그걸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길게 빼는 음정 정도는 밴딩을 넣어서라도 음정을 맞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노래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우리가 기본기 연습을 했나 싶기도 하네요. 노래방에서 막 부르기만 했지.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하진 않죠. 이건 그쵸. 네, 가수 되고 싶은 사람이나 하는 거고. 야, 6214번님이 목소리 관리 하신다 했는데 건조한 겨울에 목소리 관리를 위해 드시는 특별한 음식 있나요?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도라지 배즙 계속 먹고 있습니다.
도라지를 먹는 사람이었었어. 예, 도라지 먹어야죠. 저도 도라지 먹거든요. 아 정말요? 예. 목 중요하죠. 맞아요. 목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 목 관리까지 완벽하신 우리 이무진님. 네. 김혜실님이 강촌 발라당 콘서트에서 이무진님 봤어요. 노래도 잘하고 무대 매너도 짱 좋아요. 아 기억납니다. 강촌 발라당 콘서트. 그날 비가 정말 세차게 오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또 세차게. 네, 비가 엄청 오는데 그 안에서 진짜 안간힘 써가면서 노래를 열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 김혜실님 고마워요. 김효정님이 기본기 열심히 해서 음치박치 탈출이라니 우리 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네요. 아, 아들이 이제 음치박치면 속상하니까. 예, 예 그죠. 속상하실만 합니다. 기본기 연습 열심히 해보시길 예,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둘 중 버티기 힘든 건 친구 모임에서 나만 말하기 대 친구 모임에서 나만 말 안 하기. 그래서 와. 나만 말하기로 골랐죠. 네 맞습니다. 예. 저만 말하는 건 진짜 힘들긴 해요. 이게 또 제가 이제 방송 데뷔하고 나서 인지도가 좀 생기니까 친구들과의 어떤 되게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도 저한테 발언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저만 말하려 하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 라디오에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인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아, 말 잘하죠? 예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이목집중에 그렇게 막 강한 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아 그건 저랑 좀 다르네요. 예. 저는 이목집중도 좋아하고 예 좀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친구 모임에서 나만 말하기를 너무 이걸 나 좋은데 네. 전 친구 모임에서 나만 말 안 하기는 전 너무 벌칙이잖아요. 예,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이슬님이 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DJ 정말 추천합니다. 아 아닙니다. 과찬입니다. 혹시 독서를 많이 하시나요? 어 독서 최근에는 좀 못하고 있어요. 아,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긴 했는데 역시 독서량이 없습니다. DJ 얘기 나온 김에 현재 리무진 서비스라는 방송에서 단독 MC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이거 한 얼마 정도 됐어요 방송하신지는? 이거 한 1년 좀 덜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게스트들이 저처럼 이렇게 몇 번씩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리드를 하세요? 회차마다 한 분씩 나오시는데 생각보다 네. 이제 본인의 음악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못 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고 당신이 음악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기만 하면은 알아서 분량을 다 뽑아주시더라고요. 질문 하나만 하면 예.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만 잘 집으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잘 집었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아. 자 진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가고 있네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문자 쭉 소개해주신 분들께 드립백 커피 보내드리고 일단 먼저 할 게 있어요. 네. 광고도 끌게요. 광고도 끌게요. 김지영님이 작곡하는 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라 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가사도 쓰고 하다 보니. 예. 예. 김영국님이 네, 철파엠 나온 소감 다섯 글자로 해주세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본인이 읽어보셔가지고 제가 네. 소감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해주십시오. DJ님께서 해주십시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무진 버전 철파엠 나온 소감 다섯 글자 하나 둘, 셋. 김영철 파티 하겠습니다. 생각 안 날 땐. 콘서트 대박. 네, 아, 콘서트 나야죠. 대박. 네. 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구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아님이 오늘 고생했어요. 방송 끝나고 푹 주무세요. 아, 예. 아, 오늘 그쵸. 밤샜으니까 예, 좀 쉬어야 예. 되겠죠? 예, 쉬어야죠. 진짜 푹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즐거웠고 전국 콘서트도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맞죠? 네, 맞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쭉쭉 광주까지. 네. 좋아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끊이서 함께 할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Cheer up 영철이랑 무진이는 이제 Shut up, Shut up. Hello, hello, hello.